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윤이에요. 와! 오프닝은 이렇게 맨날 몇 번을 해도 오글거리는 것 같아. 제가 오프닝을 따로 안 하고 그냥 바로 이렇게 메이크업을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그래도 인사를 조금 오랜만에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오프닝을 켜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영상을 많이 소홀하게 올렸었는데요, 이제 앞으로 열심히 올릴게요. 그리고 오늘 메이크업은 조금 이렇게 피부부터 입술까지 완전히 광나는 그런 퍼플 메이크업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지난번에 라벤더 퍼플 메이크업을 한 적이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그런 라벤더 그런 쿨톤보다는 약간 웜톤 분들도 부담스럽지 않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좀 자줏빛이 나는 그런 톤의 퍼플 메이크업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 얼마 전에 잔머리를 잘랐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친구가 잘라줬을 때는 진짜 이뻤어요. 근데 친구가 잘라주고 나서 이게 잔디가 돼가지고 여기 한 가닥만 톡 튀어나오는 거예요. 누군지 말은 하지 않겠어. 그땐 진짜 이뻤거든요. 근데 내가 그 뒤에 스타일링을 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붙임머리 이거 염색을 하러 한번 가가지고 여기를 또 잘랐어요. 근데 좀 나름 귀엽지 않나요? 이마가 좀 좁아 보이는 것 같아. 귀엽죠, 나름? 그러면 바로 이렇게 메이크업을 한번 시작해볼까요? 쌩얼볼 준비 되셨나요, 여러분? 어우, 뭐지? 초췌해. 지금 이렇게 일단 저는 렌즈를 먼저 껴줬는데, 아, 이거 렌즈타운 거거든요? 근데 제가 렌즈타운 그 이름을 여기다가 적어 놓을게요. 일단 메이크업을 해야 되니까. 아, 근데 이거는 끼기만 하면 눈이 너무 아파가지고 오랫동안 끼고 있질 못하겠어요. 어쨌든 오늘 제가 메이크업을 퍼플립 메이크업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퍼플로 옷을 입었고, 배경지도 제가 진짜 오랜만에 쓰는 것 같아요. 그죠? 완전 오랜만에 쓰는 것 같은데. 제가 여기 뭐 유튜브 하고 이사를 오고 나서부터는 배경지를 안 썼거든요, 잘. 그런데 오늘은 뭔가 퍼플 한 거를 조금 색다르게 보여주려고 배경지를 깔았습니다. 가끔 촬영하다가 이런 소리가 들릴 거예요. 이거는 무시해주세요. 구마가 문을 요즘 따고 들어와서 문을 좀 잠가놨어요. 일단 기초를 하고 나온 상태고 바로 피부로 들어가 줄 건데, 오늘 메이크업 주제 자체가 약간 조금 전체적으로 조금 촉촉하게 연출할 거거든요. 립도 그렇고 피부도 그렇고. 우선 그래서 사용을 먼저 해줄 건데, 코드 프라이머를 사용해 줄 건데요. 제가 프라이머를 잘 사용을 안 하는데 코드 제품이 요즘 굉장히 좋게 나왔더라고요. 보시다시피 한 번만 이렇게 발색을 해도 엄청나게 광이 나는 그런 제형의 프라이머예요. 제가 요즘 광나는 피부에 조금 빠져있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일단 발라줄게요. 이거는 브러쉬로 바르는 게 조금 더 광 표현이 잘 되기는 하는데, 이렇게 손으로 발라줘도 효과가 좀 많아요. 전체적으로 다 바를 필요는 없고 이렇게 볼 중앙이나 조금 볼륨이 있어야 되는 부분에 위주로만 발라주면 됩니다. 이거 바르면 굉장한 신세계가 펼쳐집니다. 약간 이거는 제가 그 맥의 스트로 크림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스트로 크림 빼박 저렴이. 스트로 크림보다 어쩌면 더 좋은? 가격대도 괜찮고. 진짜 엄청나게 광이 나는데 진짜 촉촉해서 이 제품을 엄청나게 많이 바르고 이 위에다가 파운데이션을 얹어도 진짜 하나도 안 떠요. 광 대박이에요. 물광 피부가 될 수 있어. 좀 피부 좋은 분들이 요거만 바르면 물광 피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제가 본격적으로 메이크업에 들어가기 전에 패치를 이용해서 이쪽에 좀 붙여줘야 돼요. 요즘 여드름이 너무 심하게 나가지고 요거를 붙여주고 커버를 해줘야 돼요. 이제는 컨실러로 커버할 수 없는 지경이 됐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어차피 근데 메이크업을 할 거니까 이렇게 얇은 타입의 패치로 붙여줍니다. 요즘 손이 자꾸 벌벌벌벌 떨려요. 왜 그럴까요? 벌써 나 아직 젊은데. 수전증이. 좀 이렇게 잘 펴서 붙여줍니다. 이 볼 부분은 너무 크기도 크고 여기는 이렇게 붙이면 좀 티가 많이 날 것 같아서 그냥 이대로 메이크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아, 뭔가 오랜만에 진한 거 하려니까 어색하다. 평소에 하지도 않는 진한 메이크업을. 제가 피부에 트러블이 좀 너무 심해져가지고 컨실러를 먼저 사용을 해주고 그 위에다가 파운데이션을 덮어줄 건데 컨실러는 이 컨실러를 사용할 거예요. 제가 항상 애정하며 사용했었던 나스 저렴이라던
그 제품입니다. 요거를 그냥 이렇게 얇게 얇게 발라줍니다. 요런 부분에도. 아, 한번 컨투어링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귀찮아요. 여기 위에도 덮어줍니다. 퍼프를 이용해서 이제 블렌딩을 시켜줄 건데요. 이게 좀 촉촉하다 보니까, 미스트를 뿌려서 이제 요 솜에 적셔서 사용을 할 건데, 요것은 쌍바 포어리스 매직 에센스입니다. 요거를 뿌려줄 거예요. 뭣이요? 이거는 제가 얼마 전에 올리브영 하울 때 사용했던 고비스트입니다. 근데 그게 진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좋아요. 이거 말고도 썼었거든요. 이거는 좀 촉촉한 타입이에요. 에센스 타입. 그냥 뿌리는 에센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넓게 넓은 면으로 블렌딩을 해줍니다. 나 올리브영 하울 때 누가 사진이랑 다르다고 살쪘냐고 해서 상처받았는데, 제가 할 말이 있는데 살찐 게 아니라 부은 거예요. 그날에 제가 잠을 못 자서 촬영하는데 엄청나게 부었었어요. 이렇게 또 해명 아닌 해명을 소심하게나마 말은 또 해놔야 안 억울하죠. 이렇게 컨실러를, 오, 컨실러 하나만 했는데도 피부가 완성인지. 이렇게 하고 남은 여분으로는 코 옆에도 톡톡톡 펴줘야 돼요. 이렇게 했으면 이제 이 컨실러의 경계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위에다가 이제 파운데이션을 덮어주는 건데, 저는 퍼플립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피부를 조금 핑크톤으로 밝혀줄 거예요. 나스 파운데이션을 사용할 건데요. 이게 진짜 굉장히 핑크톤이어서 쿨톤인 분들한테 조금 어울릴 색상? 근데 이게 좀 촉촉하면서 피부 표현이 되게 잘 돼서 피부 톤만 잘 맞추면은 진짜 인생템입니다. 피부 톤을 잘 맞춰야 돼요. 저는 이 파운데이션이랑 이 코드 프라이머랑 이렇게 2대1 정도로 두 개를 블렌딩해서 사용해줄 거예요. 두개다 촉촉한 타입이긴 한데, 이 코드 프라이머가 약간 광채 느낌이고, 이 나스 파운데이션은 좀 진짜 그냥 촉촉한 느낌이어서 이걸로 그냥 얇게 얇게 전체적으로 깔아줄 거예요. 이렇게 한 번씩 찍어주고, 짠! 그리고 목에도 발라줘야겠죠? 목에 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난 목에 먼저 발라주겠어. 블렌딩하기 쉽게. 뭔가 제가 연보라 색깔이 이게 어울리는 듯 하면서도 잘안 어울려요. 그래서 연보라 톤으로 이렇게 메이크업을 해줄 때는 굉장히 피부를 밝혀줘야 돼요. 원래 이렇게 연보라 톤의 메이크업을 제가 하면 제가 까만 편이 아닌데도 이렇게 까매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밝혀줄 겁니다. 그리고 요 퍼프가 진짜 진짜 인생템이에요. 제가 클리오 퍼프를 좋아해가지고 이거 말고 다른 퍼프를 사러 갔었거든요. 근데 이것밖에 안 남았대요. 그래서 요거를 샀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일이야? 진짜 개좋아요. 진짜 대박이에요, 이거는. 아, 소리를 들려야 돼. 찹찹찹찹찹 이렇게 발려요, 진짜. 수분을 뺏어서 뭐 건조해지거나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진짜 찹찹찹 발려요. 스펀지가 먹는 양도 별로 없고, 이볼 부분을 한번더 커버를 해줄게요. 이게 또 지금 이렇게 보면은 너무 밝아 보이죠? 달걀 귀신처럼. 근데 이렇게 너무 밝아야 또 예쁘게 또 나와요, 결과물이. 그림 그릴 때도 보면은 누런 종이보다, 뭐야, 흰 백도화지에 그리는 게더 색감이 예쁘잖아요? 물론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렇게 톡톡톡톡 해줍니다. 아, 말 너무 많아질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편집할 때 힘들겠구만. 이렇게 했으면 미스트를 한번 위에다가 뿌려줄게요. 뿌려주고, 장미 냄새. 이건 향기라고 하는 건가? 아무튼 이렇게 뿌려주고, 따로 뭐 흡수를 시킬 필요는 없고 그냥 이대로 냅둬주고, 이 위에 이제 파우더를 좀 깔아줄 거예요. 파우더는 오랜만에 노세범을 사용해줄 거예요. 노세범 파우더를 이렇게 톡 쳐서, 요거는 이제 턱 부분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냥 한번 쓸어줍니다. 일단 턱 쉐딩을 하기 위해서. 이게 제가 피부에 광을 줬잖아요. 그래서 광을 낼 부분에는 파우더 처리를 진짜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냥 이런 턱 쉐딩이 들어갈 부분에 해주고, 요런 브러쉬에 살짝 묻혀서 눈썹이랑 눈 위에 유분기가 안 남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깔아주고, 여기 옆부분에도 살짝 이렇게 톡톡톡톡 쳐줍니다. 파우더는 끝이에요. 제가 이니스프리 노세범 파우더를 예전에 학생 때 쓰다가 잘안 썼거든요.
근데 오랜만에 쓰니까 좋더라고요. 원래는 제가 그 뭐야 메이크업 포에버 것만 썼잖아요. 이것도 써보니까 좋아서 요즘에는 이거를 더 많이 씁니다. 들고 다니기도 편하니까 차라리 저게 나은 것 같아. 이제 뭘 먼저 해줄까요? 눈썹 먼저 틀을 잡아줄까요? 눈썹을 먼저 그려주고 눈썹을 먼저 그려줍시다. 눈썹 정리를 못하긴 했는데 그래도 오늘은 위쪽으로 조금 그려줄게요. 제가 근데 눈썹이 이렇게 밑으로 쳐져 있는 상태잖아요? 눈썹을 깎지를 못해서 이제 위로 올릴 수가 없으니까 일단 이 앞쪽을 조금 밑으로 그려서 위에가 올라가 보이게 그려줄 거예요. 네이처 리퍼블릭 아이브로우를 사용을 해줄 건데 이걸로 이제 먼저 유분기 잡아줄 겸 모양과 틀을 좀 잡아주고 펜슬로 한번 채워주도록 할 겁니다. 펜슬로 라인 정리를 한번 해줄 거예요. 일단 여기 카키 그레이 컬러로 눈썹을 그려줍시다. 앞쪽은 어차피 이게 앞으로 채울 거니까 뒤에 모양이 돼 있는 부분을 먼저 이렇게 채워주고 끝에를 그려줘요. 이렇게 됐으면 앞부분으로 내려올 때는 이 밑에부터 그리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앞에가 조금 앞에는 밑에가 내려오고 위에는 위에가 올라가야 돼. 그래야 처진 눈썹이 위로 좀 올라가 보여요. 이렇게 그리고 한번 빗어주고 그리고 이 뒤쪽 부분도 채워줄게요. 근데 채워줄 때는 너무 밑으로 채우면 안 되고 그냥 살짝 모양을 이어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만 그려주도록 할게요. 확실히 보면은 그래도 좀 이게 모양 차이가 좀 나긴 하죠? 반대쪽도 일단 제가 그려주고 오겠습니다. 짠! 눈썹을 이렇게 그려줬으면 펜슬로 이제 이런 라인을 조금 정리를 해줄 건데 펜슬은 삐아 라스트 아이브로우 펜슬 1호 차콜을 이용해줄 거예요. 이걸로 그냥 이런 선 같은 것들만 조금 이렇게 듬성듬성 돼 있는 부분 이런 선 이렇게 했으면 코 쉐딩을 일단 먼저 해줄까요? 코 쉐딩을 좀 해줘야겠어. 코가 좀 너무 눈썹 그리고 나니까 코만 너무 마늘종 같이 생겨서 코 쉐딩을 조금이나마 해주겠습니다. 코 쉐딩은 더밤 쉐딩을 사용해줄게요. 이걸로 이렇게 이어줄 건데 이거는 조금 눈 안쪽까지 이어서 여기까지 칠해줍시다. 이렇게 좀 깊어 보이게 먹는 것 같나 너무? 이게 좋긴 좋은데 너무 진해. 너무 진해서 가끔 이거로 쉐딩하고 나가면 아 오늘 코에 힘 많이 줬네 라는 소리를 좀 많이 들을 때가 있어. 내가 힘 준 게 아닌데 얘가 힘이 센 건데 아무튼 얘는 콧대를 조금 살려주면서 해줄게요. 근데 내가 쉐딩을 하는 법을 좀 제가 자세히 알려주고 싶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 코 모양마다 좀 달라서 어떻게 자세하게 알려주지? 일단 저 같은 코가 옆으로 보면은 콧대가 조금 없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너무 빡세게 여기까지 이어버리면 분필 마냥 좀 티가 나서 일단 저는 이렇게 코 끝에 이렇게랑 코 밑에 여기를 좀 짧아 보이게 해주고 그리고 이쪽을 이어주고 이렇게 다 해줬으면 콧볼이 좀 까매졌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이런 파운데이션 같은 걸로 한번 눌러서 좀 자연스럽게 해주는 편이에요. 이렇게. 이게 제가 화장을 안 해서 좀 티가 날지 몰라도 화장하고 나면은 좀 괜찮아지거든요. 이렇게 하고 이제 아이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하, 뭔가 오랜만에 하는 진한 메이크업이어서 왜 이렇게 긴장이 되지? 긴장돼. 아이 메이크업에는 이 팔레트를 사용을 할 건데요. 여기에 제가 원하는 그 퍼플빛 색상 섀도우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이거를 선택을 했습니다. 일단 베이스는 베이스는 뭘로 깔지? 7612 이 컬러를 깔아줄게요. 눈 위에 그냥 손가락을 이용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깔아줍니다. 내가 섀도우 영역을 하는 그곳까지 이렇게 깔아주고 역시 최고의 메이크업 도구는 손인 것 같아요. 누가 뭐라 해도 손. 이렇게 깔아줬으면 눈 밑에도 살짝 음영을 얘를 좀 넓게 내가 초반 이거 유튜브 하기 초반에는 좀 진한 메이크업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유튜브를 좀 시작하고 좀 되니까 진한 메이크업을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고 퍼플을 조금 얹어줘야겠죠. 안 그래도 이제 퍼플 메이크업이니까 내가 그때 퍼플 메이크업 했을 때는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 일단 저 이거 뭐야 펄이 없는 완전히 매트한 이 18-3838 컬러로 손가락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번 찍어주고 눈 중앙에서 약간 끝쪽 사이
이 부분에 콕 찍어줄게요. 근데 사실 제가 메이크업을 어떻게 할지 생각을 안 해놨거든요. 그냥 지금 집히는 대로 막 하고 있어. 이렇게 그냥 전체적인 색감을 조금 주는 식으로 깔아줍니다. 하지만 내가 그때 메이크업을 기억나는 거는 내가 그때 좀 매트하게 했거든요. 이번에는 좀 촉촉하게 할 거야. 여기 앞쪽에 쌍꺼풀 라인까지 건드려줍니다. 이게 이렇게 얼룩이 약간 져도 괜찮아요. 이따가 한번 브러쉬를 이용해서 정리를 해줄 거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눈탱이, 밤탱이를 만들어줍니다. 이게 처음부터 앞쪽 이렇게 같이 하면은 좀 경계가 질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뒤쪽부터 살살 천천히 해줍니다. 오, 눈탱이, 밤탱이가 되고 있어. 그래도 그때 했던 것보단 낫겠지. 그때 얼굴이랑 지금이랑 다르니까. 요것도 이제 역시 눈 밑에다가 깔아줘야겠죠? 요거는 눈동자 중앙 부분부터 이렇게 얇게 부분까지 좀 눈탱이, 밤탱이, 얼룩덜룩 밤탱이를 만들어줬으면 이 위에다가 좀 라이너처럼 좀 눈에 깊이감을 줘야겠죠? 오늘은 얼굴 전체를 보라색으로 만들 거야. 내가 인간 보라색이 될 거야. 이거 섀도우를 덮어주기 전에 일단 눈썹부터, 아니 뭐라는 거야? 여기 라이너부터 좀 그려줄게요. 라이너는 젤 라이너가 낫겠지? 젤 라이너가 낫겠지? 젤 라이너는 브라운. 제가 오늘은 약간 좀 번진 듯한 그런 효과를 많이 주고 싶거든요. 그게 라이너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일단 라이너는 브라운을 사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너는 그냥 이렇게 점막부터 채워주고. 점막이 보이죠? 이렇게 점막을 일단 양쪽 다 채워줄게요. 요즘에 진짜 아이라인도 안 그리고 다녀가지고 그건 좀 오반가? 아무튼 이렇게 점막을 채운 적이 없어요, 요즘에는. 이렇게 해주고 눈꼬리를 여기서 이렇게 위쪽으로 라인을. 근데 이 메이크업은 약간 아이라인까지 좀 과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눈 길이만 연장을 시켜주는 정도로 그려줄게요. 일단 이렇게 모양은 이렇게 잡아줄 거고요. 여기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눈꼬리를 올려주고 이걸로 이제 앞에 앞트임 효과를 줘야 돼요. 이게 눈 끝까지 해버리면은 너무 티가 나버려서 저는 눈 뒤에가 조금 막혀있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요 앞에까지만 해주고 뒷부분은 뭐 섀도우나 뭐 이따가 페이크 래쉬라든지 뭐 그런 걸로 해줄게요. 요렇게 하고 요 팬톤 668 컬러를 이용해줄 거예요. 라이너를 조금 자연스럽게 경계를 좀 풀어주도록 합시다. 이렇게 그냥 뭐 눈 뒷부분에 경계선을 좀 없애준다는 느낌? 그래도 좀 없어지지 않았나요? 이게 그라데이션이 되면서. 그다음에 이 7633 컬러로 눈 뒷부분에 살짝 채워줄게요. 이거 좀 순서가 정신없긴 하지만 아까 사용했던 브로우를 이용해서 애교살을 이 정도로 아주 살짝만 해줄게요. 티가 안 나죠, 많이? 이렇게 해줍니다, 일단 이렇게. 티가 나도 돼요. 이렇게 티가 나도 돼. 티가 나면 이렇게 면봉으로 살살 긁어주면 돼요. 짠! 이제 이 섀도우를 해줄 건데 스틸라 섀도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산 지 조금 됐거든요? 그때 이 색이 너무 이 색에 꽂혀가지고 이거를 샀는데 이 펄이 진짜 자글자글한 게 너무 예뻐요. 그 당시에는 이 펄을 어디다가 써야 되나 했는데 그게 오늘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사용하면은 좀 촤르르 이렇게 빛나는 그런 타입이에요. 눈 앞쪽까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채워줍니다. 약간 좀 물처럼 약간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좀 막 답답해. 진짜 광 나는 것 같지 않아요? 말 그대로? 이렇게 펄을 손으로 한번 해주고 여기 눈 두덩이 앞부분까지 이렇게 채워주고 눈 앞에도 살짝 이렇게 좀 광 나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이어서 해줍니다. 오, 너무 예쁜데? 여기 또 이게 또 자칫하면 촌스러워질 수가 있는데 또 잘하면 예쁘니까 너무 전체적으로 하면 촌스러울 것 같아요.
이미 내가 촌스러운 건가? 얘는 약간 펄이라기보다 얘는 약간 눈에 펄을 얹는다기보다 좀 광을 내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한 거고 이 위에다가 이제 펄을 얹어줄게요. 애교살 펄. 이거는 진짜 제가 맨날 쓰고 있는 섀도우입니다. 코랄 색상인데 이것도 펄이 진짜 예뻐서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거는 조금 솔이 얇은 브러쉬에 묻혀서 이렇게 눈 앞머리 부분이랑 눈 중앙 부분에다가 자연스럽게 이렇게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메이크업에서 펄을 못 빼겠어. 무인도에 갇혔는데 화장품을 고르라 그러면은 나는 펄을 고를 거야. 펄이랑 립, 아이브로우. 사실 아이브로우 없으면 더 웃기긴 해요. 이렇게까지 하고 아 오늘 뭔가 래쉬 붙이기가 귀찮은데 귀찮으니까 그냥 마스카라만 해주겠습니다. 사실 제가 속눈썹 연장을 해서 굳이 뷰러를 할 필요도 없고 지금은 마스카라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마스카라는 헤라 마스카라를 사용할 건데요. 이게 에디션으로 나왔을 때 받은 건데 되게 귀여워요. 이거가 기본적으로 컬링 기능이 있는 마스카라여서 저같이 이렇게 속눈썹 연장을 하고 거의 다 빠져가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거 진짜 강추입니다. 근데 이게 좀 안 좋은 게 이렇게 하면은 좀 많이 찍혀요. 그래서 이렇게 다 해주고 한번 말릴 때 면봉으로 좀 정리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컬링을 해주면서 떡진 듯이 발라줍니다. 근데 솔직히 이거는 좀 언더래쉬로 하기 비추거든요, 저는. 왜냐면 이게 많이 찍혀서. 하지만 길어지는 건 진짜 좋아요. 이걸로는 속눈썹을 좀 해줍시다, 일단. 이렇게 해줬으면 브라운 컬러의 붓펜 라인을 이용해서 여기 밑부분을 약간 핑크를 줄게요. 근데 제가 원래 속눈썹이 없어서 이거를 하면은 좀 티가 나거든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한번 그리고 면봉으로 좀 지워줘야 돼요. 여기도 뭐 요런 식으로 해놓고 지워줘야 됩니다. 이렇게 아이 메이크업까지 해줬으면 이제 블러셔를 들어가기 전에 립을 먼저 해줄까요? 립을 먼저 해줄까요? 립은 클리오 루즈 힐 벨벳으로 먼저 베이스를 깔아주고 입술을 조금 번진 듯이 이제 베이스를 연출을 해줄 거예요. 이게 장밋빛이 나가지고 진짜 예뻐요. 오늘은 저 입술 별로 안 텄거든요? 근데 색깔이 없어서 터 보이는 것 같아. 아무튼 이렇게 완전 입술에 과하다 싶을 정도로 오버해서 이렇게 오버해서 발라줘요. 나 무슨 입술 엄마 거 발라 훔쳐 발라다가 들킨 애 같은데. 아무튼 요거를 이렇게 해주고 면봉 같은 걸로 입술 전체적으로 좀 번지게 만들어줄게요. 끝부분도 흐리게. 이게 굉장히 매트한 제형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매트한 제형을 베이스로 깔고 퍼플 립을 섞어서 톤에 구애받지 않고 퍼플 립을 연출을 하는 동시에 그 매트한 립 위에 저는 촉촉한 광을 얹어줄 거예요. 이렇게 라인을 조금 정리를 해주고 여기 위에 바를 색상은 맥 립스틱을 발라줄 건데요. 요거는 제가 이제 홀리데이 에디션으로 나왔을 때 선물을 받고 한 번도 안 쓰고 있다가 오늘 이렇게 처음 뜯었습니다. 되게 아기자기하고 귀엽지 않나요? 요걸로 이제 안쪽에 이렇게 해요. 이거는 바르면은 피부가 엄청나게 환해 보이는 그런 컬러예요. 바르자마자 피부 하얘진 거 봐. 이게 제가 베이스로 매트한 립을 깔았기 때문에 한번 발라주고 나서 톤을 조금 섞어서 이렇게 표현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경계 부분을 조금 그라데이션을 주면 더 번진 듯이 연출이 됩니다. 이게 색이 오묘하게 섞이면서 더 예뻐지는 것 같아요. 이게 또 번진 듯한 효과를 주면 띄엄띄엄 돼 있으면 좀 웃기거든요? 이런 빈 공간에도 해줘야 돼요. 근데 또 너무 많이 하면 안 돼. 요게 지금 딱 보면은 좀 그렇게 막 광이 나고 이렇지는 않거든요? 제가 이 위에다가 광 나는 이제 립을 발라줄 건데 이번에 제가 어뮤즈라는 브랜드에서 립을 선물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너무 예뻐서 이거는 꼭 내가 설명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일단 하나씩 제가 발색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게 케이스부터 진짜 너무 영롱하게 나왔더라고요. 제가 뭐 어뮤즈라는 브랜드를 솔직히 좀 몰랐었는데 요즘에 뭐 립을 되게 많이 사용하시길래 다들 저도 선물 받고 한번 써봤는데 요즘 촉촉한 립에 빠져있는 저에게 진짜 딱인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처럼 촉촉한 립을 연출하고 싶은데 원하는 색상이 없다 이러면은 뭐 지금 이렇게 매트하게 연출을 하고 이 위에 요거를 딱 얹어주면 이게 색상이 섞이고 약간 그런 게 아니라 좀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영롱영롱 이렇게 하게 돼가지고 저 되게 많이 썼어요 최근에. 일단 순서대로 발색을 보여드릴게요. 골드빛? 진주빛이 나는 그런 펄이에요. 너무 예쁘죠? 요거는 약간 좀 피치피치한 색상을 사용했을 때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 컬러는 보자마자 피치피치한 컬러예요. 조금 세일러문 느낌이 많이 나네요. 펄에 약간 진주빛이랑 골드빛 이런 게 같이 섞여 있습니다. 요 컬러는 050 컬러인데 요거는 조금 더 핑크톤인 체리빛입니다. 진주빛이랑 푸른빛이랑 이렇게 같이 섞여 있어요. 요 색상은 따로 립을 얹지 않고 그냥 베이스만 얇게 깔아주고 발라줘도 예쁠 것 같아요. 요 컬러는 070 컬러입니다. 이번에 제가 사용할 컬러예요.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예쁜데 펄을 다 보여드리지 못하는 게 너무 아쉬워요. 이거는 이제 약간 보랏빛이랑 푸른빛? 이런 게 아주 살짝 섞여 있어서 진짜 이게 제일 발랐을 때 조금 은은한 광처럼 연출이 돼요. 일단 저는 070 컬러를 립에다가 얹어줄 건데 이게 좀 특이한 게 이 어플리케이터가 양면형으로 이렇게 다르게 나왔더라고요. 이게 진짜 신기해요. 다른 것들 보면은 이런 데가 다 솔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실리콘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바르고 나서 만약에 제가 이렇게 발랐으면 여기에 이런 게 묻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휴지로 이렇게 닦으면 닦여요. 진짜 신기하죠? 저는 다른 거는 다 그렇다 쳐도 이게 진짜 좋았어. 이게 그래서 좀 실용적이고 위생적인 것 같아요. 제가 좀 집에 있는 오일 립 같은 것들은 이미 다 더러워져가지고 이런 게 하나 있어야 돼. 여튼 이거를 부담스럽지 않게 입술 중앙에만 이쪽이 좀 도톰해 보이게. 어! 너무 예뻐! 벌써 묻었어. 이것도 한번 이렇게 닦아줘야죠. 슉! 닦여버리지? 완전 잘 닦여. 뭔가 내가 광고하는 것 같네? 근데 진짜 좋아요, 여러분. 내가 촉촉한 립 진짜 안 좋아하는데 이거는 진짜 좋아. 이렇게 이게 다른 립들은 좀 펄이 인위적이어서 바르면은 좀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제가 햇빛이 없어서 못 보여드리는데 이거 딱 바르고 이제 빛 받잖아요. 그러면 진짜 엄청 영롱해요. 이게 지금 딱 보면은 그냥 완전 글로시한데 햇빛 딱 받으면 여기에 있는 펄 같은 게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푸른빛이 나가지고 엄청 예뻐요, 진짜. 제가 왜 이 호수를 선택을 했냐면 펄 입자에 푸른빛이 약간 섞여있잖아요? 그래서 이 보라 립이랑 조금 잘 어우러질 것 같아가지고 완전 영롱영롱하지 않나요? 제가 또 요새 날이 더워지면서 글로시한 립을 조금 많이 찾게 됐는데 다른 것들을 사용하면서 진짜 안 좋았던 점이 먹으면은 엄청 묻어요, 진짜. 근데 이거는 그게 덜 하더라고요. 일단 그게 제일 좋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좋은 거는 지금 보는 것처럼 마치 화보에 나오는 입술처럼 진짜 엄청 영롱해요. 아 너무 예뻐. 진짜 예뻐. 이거 왜 안 사? 빛이 비추어져야 되는데 약간 거울 반사빛으로 딱 해보면은 이렇게 엄청 영롱하죠? 투명투명해요. 이제 제가 쉐딩을 조금 더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입술만 톡 튀어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사용했던 쉐딩으로 인중 부분을 한번 살짝 이렇게 터치해줍니다. 이렇게 해주고 여기 밑에도 짠! 한층 더 뭔가 입술이 더 볼륨감이 살아났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턱 쉐딩을 해줄 건데 턱 쉐딩은 약간 광대 부분을 이어서 여기를 전체를 깎아줄 거예요. 턱선을 살립시다. 여기를 다 깎아줄 거예요. 그리고 요 핀, 요 부분도. 그리고 앞에서 보면은 이런 광대가 좀 보이죠? 이런 광대 부분도 살살 앞에서 보고 이렇게 깎아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주고 블러셔를 해줘야 되는데 블러셔는 뭐라지?
지난번에는 제가 좀 라벤더빛의 퍼플 컬러를 전체적으로 사용을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스킨푸드 치크를 사용을 해줄 거예요. 요거는 좀 퍼플이라기보다는 자두? 빛이 좀 많이 나는 컬러입니다. 일단 요 중앙 부분에 있는 요 컬러로 베이스를 먼저 깔아줄 거예요. 치크 위치를 어떻게 할까? 눈 밑으로 해볼까요? 눈 밑으로? 이 연한 컬러로 먼저 이렇게 눈 밑에 전체적으로 깔아줍시다. 핑크로만 이렇게 하라는 법이 없어. 이 블러셔가 제가 산 지 좀 됐어요. 색이 너무 예뻐가지고 나오자마자 샀었는데 솔직히 이게 톤이 저랑 안 맞아서 사용을 좀 많이 할 기회가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쓰게 될 줄이야. 너무나 뿌듯한 것. 너무 예쁜데? 이거 편집하면서 좀 뿌듯하겠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뭔지 아시겠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맞춰줍니다. 진한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걸로만 해도 될 것 같다. 퍼플 안 하고. 그리고 이게 나는 스킨푸드가 진짜 좋은 게 향이 너무 좋아. 그렇지 않나요? 향이 진짜 좋죠, 나올 때마다. 이것도 향 엄청 좋아요. 뭔가 캔디 향 나. 여기에 파츠 붙여야 되는데 예쁠 것 같아. 이렇게 했으면 여기에 있는 요 퍼플빛이 나는 자두빛? 풀빛 자두? 아무튼 요 컬러로 중앙 부분에 이쪽 위주로 해줄게요. 이 부분으로 위주로. 근데 조금 저는 완전히 번진 듯한 효과를 주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눈 밑에서부터. 이게 카메라로 보니까 색감이 다 안 담기네. 완전한 퍼플빛인데. 이렇게 해주고 톤을 조금 믹스해서 여기 눈 앞쪽까지 해줍니다. 이렇게만 해도 충분히 조금 촉촉해 보이긴 하는데 마지막으로 스틸라 하이라이터를 이용해서 부분 부분에 조금 하이라이터 효과를 줄게요. 오늘 완전 그냥 다 퍼플퍼플인데 이걸로 블러셔를 조금 중화를 좀 시켜주고 여기에 파츠를 이렇게 탁탁 하나씩 붙여줘야 되는데 머리를 좀 스타일을 연출을 하고 올 건데 제가 여기가 거울이 없어서 스타일링을 어떻게 보여드려야 될지 몰라서 일단 제가 스타일링을 하고 올게요. 짠 여러분, 이렇게 제가 메이크업을 완성했는데 원래는 이거를 퍼플로 주제를 잡고 한 건데 메이크업 이름을 조금 예쁘게 바꿔봐야겠어요. 아무튼 뭐 제가 최근에는 수수한 그런 메이크업들만 했어서 워낙에 좀 진한 메이크업을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기도 했고 저도 오랜만에 좀 진하게 메이크업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해봤는데 어떤가요? 네, 저는 좀 어색해요. 그리고 제가 말하는 도중에 조금 답답한 거를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할 때마다 이렇게 기침이 계속 나오거든요? 제가 천식에 걸려가지고 네, 좀 요즘 힘들어요. 감성팔인가? 요즘 그래서 이게 우울증 때문에 천식에 걸리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자꾸 기침이 안 멎고 너무 힘든 거예요. 숨쉬기가 힘들고 막 호흡 곤란하고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병원을 가봤는데 검사를 막 하다가 천식인 것 같은데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식은 원래 만성 아니에요? 이랬는데 맞는데 뭐 고양이 키워요? 막 이러셔가지고 제가 키우긴 하는데 제가 고구마를 2년을 키웠잖아요. 근데 2년 동안 아무 일도 없다가 갑자기 이렇게 된 게 좀 어이가 없다고 해야 되나? 피검사까지 다 하고 다 했는데 천식이었어. 어쨌든 간에 고양이 때문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게 스트레스 때문에 우울증에서 이렇게 걸릴 수도 있대요. 그래서 최근에 좀 많이 힘들고 하면서 좀 안 좋은 감정이 들 때마다 호흡곤란이 좀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조심하세요. 결론은 조심하세요. 이렇게 의식의 흐름대로 또 말을 하게 됐네요. 예, 천식 다들 조심할 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 마음의 감기 요즘에 좀 잘 걸리는 것 같은데 예방 잘 하셨으면 좋겠고 저도 유튜브를 이제 열심히 해볼게요. 최근 들어서 좀 많이 안 올리고 소홀해지고 어떤 분께서는 저한테 초심을 잃었다고까지 해주셔서 제가 처음 영상을 많이 봤는데 좀 잃은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좀 열심히 해야겠더라고요. 말이 왜 이렇게 길어지지? 어쨌든 저는 이제 이렇게 영상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나 지미 뉴트론 같은데 머리가? 머리를 잘못 묶었어. 여기를 좀 풀었어야 됐는데. 아무튼 여러분 영상
잘 보셨으면 구독, 감자, 좋아요, 고구마 아시죠?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